결정이 있는 국유재산을 대통령이 하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밑에 그거 잘 무슨 물건이 있는지 잘 아는 모피아들이 꼭댕이 들고 노천강을 캐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뭐 별로 뭐 쓸데없는 국유재산 팔아라 이러는데 아, 쓸데 안 없어요. 자세히 찾아보면 집은 찾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일을 맡긴 사람들이 파먹는 거 이런 걸 다 막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있고요. 언론도 있고요. 시민단체도 있고요. 또 법원도 있고요. 다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판단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. 그러니까 한번 해버리면 다시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릴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막아야죠. 네네. 그거를 5년간 잘하면 5년 동안 뭐 전쟁만 안 한다면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일은 없을 것이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